원장님. 네, 입장. 네. 여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네. 이거 한 장씩 가져가세요. 이어 다음 소개해드려요. 전기 감염으로 천국이형 감염해서 통역했습니다. 또 있어 감염이? 네, 6시까지. 누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아. 그다음에 박종구 회장님이 박종규 회장 왔어요? 아직 오시겠어요. 네, 오셨어요. 어디? 어디? 네, 도착하셨네. 네? 아, 박종규 회장.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직접 보는데 오래간만이야.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언제 때 울고 내가 눈이 한 2년 동안 하늘에서 좀 눈 좀 감아라 이랬다가 어저께 내가 어저께 왔다가 그렇지 얼굴을 못 봐서 오늘 오는데 또 우리 민병철 씨가 또 강의한다 이래서 들어보고 또 우리가 저 우리 저 박 회장 또 그것도 들어보고 내도 또 내한테 나야 한 10분만 시간. 아, 그렇지. 아, 태극기가 내가 사랑해요. 상화, 이거 엄마 지도 태극기가 아, 다 있네. 여기 액자에 또 큰 거 있어요. 저한테 주문하시면 꾸며질 것이 벌써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아, 가시고 언니도 도와주셨네. 내가 민선생 강의를 보더라. 나중에 내가 종이 하나, 저 이민지 하나 줘요. 요거 말라고. 아, 네. 서예를 하니까 내가. 지금 강의 그 일정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2시간 아직 하고요. 나를 갈 테니까. 아, 그래요? 지금 3시, 15분. 그럼 뭐야? 그러니까. 뭐 찾아가야 되는데? 5시? 5시? 저는 이 서체를 제가 창작해가지고 아까 이거 한번 보세요. 5도 50분인데. 들어가서 45분만. 여기는 늘 이렇게 강의를 하다 모아야 돼. 이게 오래된 말이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바로 천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최재총 선생님의 천국여행 해석을 지금 나눠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제가 조금 번역해서 준 적이 있는데 뭐 영어는 여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문식으로 또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견본으로 한번 풀이한 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달력을 복사해가지고 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달력은 제가 이제 역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양력과 음력과 육식간지가 일치하는 주기가 4560년이에요. 근데 이게 석이 1503년에 달력입니다. 양력과 음력이
11월이 음력으로 11월 1일이 갑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월 갑자일이 되는데 개해년입니다. 여기다가 4560년에 대수해가지고 하면은 서기전 25,858년 개해년이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입니다.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즉 뭐냐면은 제가 7만 년 역사 주장하는 게 후맹랑양이 아니고 한 단국에 있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역법이 부도지에 후천 시기에 시작됐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25,000 서기전 25,858년은 후천 시기가 지난 13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이미 달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16갑자 뒤에 그게 언제냐 서기전 3897년이에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366갑자는 60을 뽑혀주면은 21,960년이에요. 여기다가 3897년을 더해주면은 25,857년 갑자가 돼요. 서기전입니다. 그때부터 달력이 완성이 돼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월 갑자일은 갑자월 갑자일은 11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 갑자년에는 갑자월 갑자일이 없어요. 개해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법은 개해년이 원래 시작점이에요. 갑자로 시작된 것은 서기전 3500년경에 태오복희씨가 갑자로 먼저 머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10월달에 상달이라 하잖아요. 음력으로 요 10월이 해월이 해월. 예. 그래서 10월 상달을 해월이라는 것은 원래 개해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해월이 먼저 달이에요. 그 다음에 정월은 1월이고 그 인월이라 그래요. 이제 60가족 따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기전 25,858년에 이미 우리 역법은 시작된 거예요. 달력이 그전에는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었겠죠. 기술이. 그래서 정확하게 후천시대는 서기전 27,178년부터 시작돼요. 이게 우리 후천시대입니다. 그전에는 마고시대로 해서 중천시대라 그래요. 그게 43,200년 만약에 129,600년을 우주일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기준을 해서 43,200년씩 자르면은 선천, 중천, 후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운삼사를 그잖아요. 사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사계절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국의 원리에 다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만년 천국경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만년 역사 속 천국경 홍익 대세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우리 천국경의 원리를 제가 정치, 문화, 역법, 종교에 적용되는 원리를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할 건데요. 오전에 제가 지금 제 4주차예요. 전에 저번 주에 제가 이 천국경과 파생역의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달력이나 음양오행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게 다 천국경 원리에 부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고 보면 돼요. 특히 주역은 조금 파생은 파생이지만은 대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경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태오복희 역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역은 그만두고 태오기역으로 원시방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오기역은 윷놀이역과 통합니다. 윷놀이역은 바로 청부역입니다. 한역이 한역. 소위 말하는 한역. 자, 그러면은 제가 어렵게 했는데 청부경 원리체계라 해서 청부경의 내용을 보면은 일시 무시 쭉 나가잖아요. 그 원리를 제가 모든 방면으로, 모든 방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방면으로 이렇게 체계를 시켜놓은 건데, 이제, 일시 무시를 쭉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기, 예, 기, 기문 한테 기, 그 다음에 수리, 수리, 그 다음에 방위역, 그 다음에 현상, 현상은 과학입니다. 현상, 그 다음에 역법, 그 다음에 우리 정치 문화제도, 종교, 그리고 역천문, 이런 식으로 제가 분리해서 그 천부경의 내용을 적용시킨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부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방면에 학문들이 다 진리 탐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모든 학문들이 길을 찾고 찾으면은 천부경 원리에 부합한다 이 소리예요. 예. 길은 하나, 저게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과학, 수학, 물리학, 국어 또는 예술 이런 게 다 천부의 원리에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은. 근데 너무 엉뚱하게 가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원칙을 어긋나게 되면은 안 맞아요. 근데 원칙을 따르면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천부경을 정립한 분은 이 우주 원리를 다 파악하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용을 하더라도 다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귀납법을 다 완성해서 연유법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연유법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 도출되는 원리는 다 천부경의 원리를 맞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부경은 우주 진리를 80만조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천부경은 문장 자체가 알맹이 글자만 있습니다. 예. 천부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사가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허사라고도 하는데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천부경을 지으신 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추정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차원이지 100% 정확하게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걸 하려면은 삼일신고 천부경 다 다통해하셔야 돼요. 왜냐?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천부경을 해석해놓은 한 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전문학이 있잖아요. 물리기나 화학이나 수학 이런 전공자들이 또 그에 적용을 해서 또 체계화 시키면은 그게 또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 되고요. 자, 조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분명하게 우리 말 순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언어와 문장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실제로는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제는 있어도 주어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해석할 때는 문법이 있긴 있어요. 절대 문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뜻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이 조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꺼내야 읽어야 될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난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해서 또 이해하면 더 쉬워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천부경의 대주제어는 1입니다. 1.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요. 중간중간에 여러 설명이 있죠. 정의나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1은 시 해놓고 또 무시라 그랬어요. 1은 1인데 시와 무시다 같이 해놨어요. 그럼 이 1하고 1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일시 해놓고 무시 있다 해놨어요. 그래서 1과 1은 이게 관계냐 그 다음에 1종 무종이라고 했어요. 이 1하고 1이 같느냐 이런 또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 버려야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쉽게 하지 말고 쉽게 처음에는 쉽게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 온 역사는 과학입니다. 경험을 법칙으로 돼요. 그 다음에 현상,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과학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문장을 쉽게 한번 해보자. 쉽게. 자, 그러면 일시무시이다 했을 때 이를 쉽게 하면 아, 하나구나 이렇게 되죠. 하나. 근데 청동경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희한하거든. 그래서 책에 한단국이나 소도보도 경중 보는 이런 데서 또 해석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걸 보면은 전일이다 이런 말 전일. 전체인 하나다 이 말 전체인. 낙대 하나도 있고 전체인 하나가 있어요. 낙대 하나는 전체 하나에 포함되죠. 그리고 있다 없다도 원래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무도 원래 있는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청풍에서 하나라다 있고 없는 것도 하나고 낙계도 하나고 전체도 하나다 이 소리. 그래서 이 만상은 만상 만물은 원래 하나에서 출발하고 하나로 끝이 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뱅글뱅글 만약에 도행으로 나타난다면 이 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어디가 시작이 끝인지 몰라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시작과 끝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물도 이런 게 나와요. 그냥 원거리가 있고 이렇게 하나만 딱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멍을 두 개 뚫는 것도 있고 세 개 뚫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 다 청국경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상급했다. 다 알잖아요. 쉽잖아요. 그 사전만 찾아봐도 다 알아요. 석상급. 아, 삼극이네. 근데 이 삼극이 과연 뭘까? 설명이 나와요. 천일을 지을 인일. 근데 무진봉이라고 보다 이 일이 일이 나누시면 삼극이고 무궁무진하다.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무궁무진하죠. 근데 그 세 등분이 바로 천, 지, 일인데 천일, 지일, 인일인데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정적으로 그린 게 돼요. 근데 이게 없어. 테두리가 무궁무진하야.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둥그하게 그렸어. 이게 무게하산입니다. 무자르다 모자란다 이 소리예요. 자, 사람과 땅이 완전 구별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 구별됩니까? 안 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리학적으로 전자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자가. 원자 핵에는 중앙이 있죠. 원자 핵은. 우선자, 중생자도 있어요. 그냥 음량적으로 다 돼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지금 제가 이 손을 대잖아요. 이게 전자와 전자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전달돼갖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만물은 전자의 역할에 의해서 느껴지고 보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요. 대나무성합니다. 그대로는 없어요. 절대로. 다 달라집니다. 지금 봤을 때하고 나중에 봤을 때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전자 운동이 다 다릅니다. 이미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무상이 청북경의 원리는 청북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두 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원자 핵을 엄청난 공간을 두고 또 예를 들면 야구장에 한복판에다가 야구공을 갖다 놓고 전자는요 야구공 조그맣잖아요. 손 주먹밖에 안 돼. 근데 전자는 저 광중속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중간은 덩덩 비어 있어요. 그럼 덩어리도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덩덩 비어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런 경지는 다 보인다는 경지는 3일 승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천일일 지일 인일삼인데 요게 상대적으로 나중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구분을 만약에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천 이상, 지 이상, 일 이상. 1과 2가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떻게 구분되는 건데 이제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 하나 천일은 요 일이 일을 나누었는데 천일지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뭐냐? 그게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이렇게 나가면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다. 만약에 요거는 지금 무거기 무 어쩌 거기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이어진 거는 거기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극자는 나눌 수 없다는 뜻이야 결국은. 근데 이렇게 나누면은 시작과 끝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두 개로 나누면 6극이 되고 그거는 3극이 되고 시작과 끝을 네 개로 나누면 4극이 되고 이렇게 되려고. 4극은 이제 이게 있어요. 4극. 이게 4극입니다. 사실은 이게 4극이에요. 이게 누리판 역을 그대로 뽑아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천이상 지이상 할 때 이러한 해석과 이거죠. 1과 2는 무슨 차이냐. 아, 이런 원천적인 것이고 이는 어떤 거기서 나온 거다. 여기서 변화한 거다. 일적 십거 무게화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하나가 계속 불어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둘 더하기 하나는 4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커져요. 근데 이게 무게화산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무게화산. 요게 천이고 지이고 인입니다. 1, 2, 3, 4, 5, 6, 7, 8, 9인데 모든 숫자는 이거 다 안에 다 들어가요.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11이고 12이고 이렇게 수리적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지. 음망수를 다 해도요 9가지 수 안에 다 들어가요. 수리적으로. 그래서 요게 하늘수, 땅의 수, 사람의 수 됩니다. 1, 4, 7, 2, 5, 8, 3, 6, 9 요게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인데 이거는 역법에 적용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땅에 사잖아요. 땅에 사니까 이게 바뀌어요. 방위로 따질 때는 바뀝니다. 중앙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여하튼간에 천인은 천일과 지일과 인일과는 구분된다는 구별된다. 어떤 차이냐?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신이에요. 일이. 요거는 체라. 체. 물질, 물체. 모습이 있다는 거야. 이런 모습이 없는 거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이런 원천적인 것이고 나타난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화삼은 이 괴짜가 괴짜 괴짜라 하는데 괴짜는 상자잖아요. 상자. 각이 지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또 그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타난 거지. 왜냐? 하늘과 땅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자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있는 존재. 원래. 원래 존재. 원래. 이 우주 만물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일입니다. 하나. 얘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모습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원래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초속 가자 초속으로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그게 진공 상태로 하잖아요. 근데 진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기가 없다는 뿐이지 거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 인자가 바로 전 세계 전 만물의 공통 인자가 하나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요 콩이 하나 있어. 콩. 콩은 물체잖아요, 그죠? 물체. 이걸 반으로 쪼개. 그러니까 반이 있어, 반이. 또 쪼개, 그죠? 또 쪼개. 그러면 나중에 쪼개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나중에. 자, 원자까지 왔어, 원자. 원자가 이렇게 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 이렇게. 응? 이거 쪼개. 어떻게 돼? 전자도 쪼개고, 원자 핵도 쪼개버리고, 중성자도 쪼개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만물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공통이. 그게 사별신고 천원에서 가르쳐 있죠. 텅텅 비고 비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이게 일이라는 거고요. 전체 일이라는 거에 따지고는
그것이 하늘님, 천신, 지신, 인심이 모습을 아직 안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에너지가 더해져. 이 기가 모인단 말이야, 기가. 이게 뭐예요? 사람 형태를 갖추잖아요. 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참 공부 많이 하셨네. 이렇게 돼. 에너지가 작동을 해. 그러면은 멈추게 돼요. 바탕이 이루어져요. 바탕이라는 것은 이게 이거잖아요. 바탕은 뭐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요 털이 생겨. 털은 이게 몸에서 뼈가 생기는 거 똑같아. 응? 몸에서 뼈가 생기는 거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요게 털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이루어진다고. 살이 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형은 보이는 거야. 몸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비밀이야, 비밀. 비밀 기자예요. 왜 비밀이겠어요? 사람의 뼈를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통 사람은 못 봐요. 살이 다 듣고 있는데. 그게 신이 숨기는 비밀이라 그래요. 응? 어. 근데 이제 하나님과 신인 합일이 되면 다 보입니다. 그죠? 모든 만물을 다 봐요. 모든 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요. 그게 삼일신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천적인 것이고 이런 나타난 것이다. 모습을 갖춘 것이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보이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자, 그러면은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 했는데 사람을 봅시다. 사람은 소중했지. 모든 천지의 기운과 모든 인자를 다 갖고 있는 것. 그럼 사람을 보자고. 사람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등분이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 가슴, 몸통,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죠? 신이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여기는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을 가지고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 들은 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천이 삼이라고 할 때 인이 삼이잖아요. 요 자체가 또 삼이야. 어떻게 나뉘냐. 남자, 여자가 있어. 그죠? 근데 여기서 중이 생기잖아. 중이 뭐예요? 자녀잖아. 이것도 삼이야. 이삼에 천이 삼, 지이 삼, 인이 삼 할 때 요 자체도 삼이고, 요 자체도 삼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단단히 과학이잖아요. 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안 보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 존재. 그거를 우리 천국병 가르치신 분이 다 깨달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80안자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성이 되고 지구가 완성이 되고 하늘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뭐 완성이라보다도 정리가 됐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음식입니다. 그죠? 천이, 지이, 인이가 삼, 삼, 삼 했잖아요. 요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음량이 있고 중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섯 개고 요게 7, 8, 9. 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바로 운삼사 삼사, 삼사를 움직이. 뭐가 움직여요? 자, 인장에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최 중요한 주제어는 1이라 그랬죠. 근데 1이 어떻게 됐죠? 석상극 3으로 화했고 천이상, 지이상, 인이상, 삼으로 회했어요. 그것이 바로 대삼입니다. 화삼이라 했잖아요. 변화해서 삼이 됐어. 이게 대삼입니다.
대삼 합류 생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 그래요. 움직인다. 뭘 움직여? 누가 움직여요? 대삼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를? 삼사를. 삼성은 뭐냐 이거야. 자,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원리가 원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점자 이야기 했는데 도고 돈다 그러지, 도고 돈다. 이게 운행이에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발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다녀. 근데 안에 있는 원자는 계속 돌고 있어.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온 우주가 다 돌고 있어요. 그 모양이 바로 원자가 네, 기본입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가.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원리다. 같은 원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운삼사는 바로 이게 삼사가 뭐냐. 이게 바로 입체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상중하 천지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후좌우 방향을 잡는 겁니다. 사람이 소주잖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방향을 잡고 천지인이잖아. 앞뒤 좌우 이게 바로 방향인데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지구처럼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듯이 돌고 또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또 돌고 태양도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돌고 모든 것이 다 돌아.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고리, 고리라는 것은 원이라는 게 원. 고리라는 거예요, 고리. 그 다음에 상중하를 다 합하면은 6, 7이 됩니다. 이게 5와 7의 고리인데, 아니,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에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5, 7, 1, 묘연 5, 7,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대. 응? 하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다. 진리란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부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 3, 4의 주체는 대삼입니다. 대삼이 뭐예요? 물체, 물체. 원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물리, 과학적으로. 천체 물리에 마찬가지야. 해도 돌고 우주도 돌고 있어요. 성화나 오칠이 다 나왔죠. 이게 면허다, 일면허다 라고 연결시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주제어가 1이에요. 일면연 만왕말래. 맛보기래요. 따지고 보면. 만왕말래. 하더라도 어떻게 나중에 일종 우종이. 근데 이게 종일이 아니야. 다시 일시무시. 계속 돌고 도는 건데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입학해갖고 중학교를 졸업했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로 출발이잖아. 시작. 그런 것처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인 줄을 문자를 해서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념에서 연애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돌고 물론 똑같이는 안 해요. 변합니다. 변하면서 돌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자, 이게 태양계인데 태양 주위를 지구와 오행 별들이 돌고 있어요. 행성이. 저 태양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꽈배기로 지금 돌고 있죠. 따라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둥그렇게 도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틀렸고 어떻게 도느냐? 시속 7만 킬로로 태양이 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태양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꽈배기로 돕니다. 꽈배기로 돌면서 지구도 같이 따라 꽈배기 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움직이면서 변화합니다. 똑같은 것은 절대 없어요. 천국의 원리는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 진리입니다. 그죠? 만학 말로 용변 부동본 용변. 여기 이제 결론이 나와요. 조금 이상. 이 하나가 변하면서 응? 온갖 마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생기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쓰임은 변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무진본이다. 무진본이다. 그죠? 다음이 없는 근본이다. 이 한문 문장에 기본적으로 부, 무, 비 이런 거는 뒤에 주체어가 나와요. 주제. 무엇이 없다.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말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우리말은 희한합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안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순서가 바꿔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 때 책을 한담 고기를 읽으면서 천부경을 접하고 또 국립도서관에서 사별신고, 독법, 참여개경, 총론 이런 걸 보면서 천부경이 내용 자체는 아주 훌륭한데 어때요? 허무해집니다. 허무감에 잘못하면 허무감에 빠져요. 우주 이치는 다 이야기했는데 아 그놈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아 있습니다. 해법이 있어요. 다 결론을 내려놔서 어떻게 보면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그겁니다. 그것을 다시 풀이해놓은 게 삼일신고의 진리는 예. 사법 수행을 이야기해놨어요. 신인 합일 수행을 기록해놨습니다. 예. 천부경이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인존주의, 인간존엄주의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국 존재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심 본태야. 악명인중천지. 본심 본태야. 악명인중천지.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어떤 사람은 태양이 없었으니까 태양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태양 맞습니다. 예? 왜? 왜? 본심 본태양 물론 본심은 본태양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본심은 태양의 근본으로 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게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양은 무한히 밝지 않습니까? 제일 밝은 게 태양이거든.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악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명은 그냥 악명이 아니에요. 악명인이에요. 악명인. 요게 결론입니다. 악명인이 되라 이 소리거든. 악명인이 뭐냐면은 바로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철. 요렇게 쓰게 돼요. 철이고 그 다음에 성통공황자라. 승통공환자가 뭐냐면은 본성이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그래서 공을 이룬 자예요. 그걸 한남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통광명 이렇게 나와요. 성통광명. 광명. 본성이 광명을 통했다 이 소리.
그러면 신인 합일이 됩니다. 즉 하늘님의 기운이 내 몸에 다 쏟아져 일체가 된다면 신인 합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밝게 보입니다. 자수해서 골병차차 악한 마음을 접어두고 부셔버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악명이는 바로 성통광명이, 성통공안자, 철인, 중하고 달라요. 중은 우리 중자, 중생, 지금 말하는 짐승으로 변해버렸는데 중생, 즉 그냥 먹고 살고 희희낙낙하고 그 정도. 근데 철인은 사법수행을 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냥 우리 무무는데, 자 중보다도 더 단계가 높은 사람의 높은 존재가 이니 오늘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오늘 짐승이라. 원래 짐승은 이거잖아요. 물건, 물건. 소와 말이에요. 물건이에요. 소와 물은 가지는 거니까 소유하니까 물건이라. 소와 말이에요. 이 말물자의 말, 말. 말이 이렇게 말갈기가 있는 건 요 말이고, 말갈기가 없는 거는 그냥 이 물자예요. 말물자. 만다. 누가 하지 마라. 하는데 말. 우리말입니다. 자. 요 물이 중자보다도 높은 단계가 인이고, 요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어지린 자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내가 견제를 해주는 거야, 상대방을. 그 어지린 자야. 요 인자보다 더 높은 게 신하. 신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신하로서 돕는다는 게, 월급 받는다는 거예요. 녹을 받는 신하를 해야 돼. 어지린 자. 임금료 100 붙어서 잠을 해주고, 신부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것보다 더 높은 게 성입니다. 거룩과 성자라 이야기하죠. 귀와 입이 어떻게 왕노릇 한다. 잘 듣고 잘 말하고 가르칠만 하죠. 성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게 바로 철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철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천부경의 기본 원리가 화산 세 가지 분화되는 거, 삼수 분화된 거죠. 자, 이 철이 종, 선, 전이 있습니다. 종은 다 아시다시피 대종교할 때 종자예요.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신선 종자라고 돼 있어요. 신선종, 신선. 신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선은 또 뭔데? 이것도 신선선자예요. 아, 저는 뭔데? 이것도 신선천자야. 완전한 사람. 이거는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 이거는 새로운 사람인데 제일 뭔가 위에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철에 해당됩니다. 밝은 천자예요. 밝은 이치를 다 터득했다는 거죠. 우주의 이치를 다 터득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글자 처음 보죠. 요거는 신선선자고, 요거는 날아다닐 신선선자예요. 산 위에서 날아다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 수행이나 갖춘 바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요 철자보다 더 높은 게 뭐겠어요? 더 높은 경지가. 바로 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쟁계경 총, 천쟁계경 제일 앞에다가 어떤 경우는 성령재상 또는 철인재상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별신고는 재활 이어가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재는 바로 신이 화신하는 존재예요. 그냥 임금이 백승만 다신 임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임금이 천상과 천하를 다 관장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거는 천재는 인격신이고 천신은 자연신인데 원천적인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본신 본태양 안명인정 천지인 천부경에서 제일 핵심이 바로 본신 본태양 안명인중 천지인 태양과 같이 밝은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홍인간 세상이 이루어진다. 지상 천국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풀이한 것이 바로 삼일신고 또 그것을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 천년개경 366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일신고는 천국경을 완벽하게 다 풀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풀이한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삼일신고도 읽어보시고 천년개경도 읽어보시고 그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한우화가 되시겠어. 개천을 하실 때 천부경, 삼일신고, 천년개경을 다 갖고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홍족과 호족의 증명을 종결시키고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만들게요? 한현 할아버지께서 이미 한국시대 때 갖고 오셨던 거야. 그 한국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한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밝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인데 높였어. 하늘나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동서이말리 남북오말리 이렇게 결혼이 되어 있고 대달라는 그것을 이은 거고 당군조선도 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당군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비사 당군왕국과 요인감이 어떤 관계였느냐 그런 비사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천부경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신비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민병철 대사님께서 저 길에서 만나서 잠시에 전혀 못 왔거든요. 지금 왔는데 방금 저 지팡이 가진 거 보셨죠? 저거 지팡이 없으면 계단을 못 올라가요. 어제도 행사 때 부축이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도 아니 이 기차에 지팡이 없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와 신기하니 이거를 오늘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